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바로 원앙새를 입양한다고 했었는데, 원앙새가 이번에 부활을 했다고 해서 이 천연기념물인 원앙아리를 제가 합법적으로 입양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80세 원앙농장 할아버지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도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 뭐야? 참개구리야, 뭐야? 황소개구리야, 뭐야? 우와, 참개구리. 우와. 제가 할아버지 뵙고 제가 한번 원앙새, 아기 원앙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기러기야, 이건. 아, 기러기예요? 귀여워. 우와, 기러기랑 오리죠? 아, 오리 아니다. 원앙새. 에? 여기 원앙새도 있는 거예요? 원앙새 두 마리, 나머지 기러기 7면조 세 마리. 자, 지금 여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번 잡아서 좀 구분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원앙이에요? 아따, 귀여워라. 근데 진짜 이 애기 때는 진짜 오리처럼 생겼네요, 그냥. 오리 거니까. 아, 그쵸.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얘가 더 붉으니까 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건강 상태는 진짜 좋다. 저 친구는 불쌍해. 정부로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잠시만 넣어놓고 좀 이따가 이동통으로 옮겨서 데려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대표님이랑 아버님이 이제 볼 일이 있으셔서요. 잠시만. 이거는 지금 들어있고, 여기도 원앙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앙알인데. 우와, 지금. 아, 겁난하시는 거구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겁난을 한번 해봐야 돼. 지금 보시면은 투명하죠? 네. 이거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정란은 핏줄이 이렇게 좀 보이지 않아요? 오, 진짜. 아, 이거 유정란. 네, 유정란. 지금 부화 실패를 많이 했다 그래서 무정란이랑 유정란 보고 있는데. 약간 부화기 문제 아닐까요? 오래 부화기 오래 쓰셨으니까. 못 가는 게? 네, 못 가는 거. 와, 이거 뭐야 그럼? 할아버님 이런 적 있으셨어요? 올해 처음이야. 올해 처음이에요? 얘네는 다 들어있네. 7면조는 이것도 꽉 차 있는데. 이 알 껍질이 두꺼워서 안에 내용물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어둡게 차 있다는 거는 좀 안에 발생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진짜 헌터잖아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데려갈 원앙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알죠, 진짜 한 번. 아, 갑자기 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안 돼! 여기 있어요. 이어서 우리 집 가자. 와. 아, 나 오늘 좀 이따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아이고. 아, 잡다가 바닥 기어 다녔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원앙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옹이가 옆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와, 원앙새들이 엄청 많죠. 발색이 좀 화려한 게 수컷이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조금 갈색향입니다. 이제 입양 받았으니 갈게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시골어 잡어줘. 아이고, 안녕. 나도 삼촌도 강아지 길러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친구들 무리해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긴장한 것 같아. 아, 부축돼요. 그쵸. 아이고, 이뻐라. 근데 잠시 가는 거란다. 너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거 알지? 정들어서 어떡할꼬. 아이고, 잘 있네. 진짜 지금 휴게소에서 천천히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오자마자 우리 원앙새의 임시 육축이라고 하죠. 아기 때 키우는 사육장인데 지금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 일주 길어봐야 한 열흘 정도만 여기 잠시 데리고 있을 예정이고, 우선 사료와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켜면, 와,
지금 여기 사육방이 온도가 거의 20도 후반이거든요. 근데 한 30도를 유지해주면 좋대요. 자, 사료도 든든하게 사왔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수영도 시키고 다양한 물고기도 먹일 겁니다. 알아요. 아이고, 아이고, 놀랐어요. 내가 파다닥 도망가면은 잡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크기로는 한 이 정도 만하고요. 태어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원앙새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데려오게 되면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먹이부침이 동료들이랑 있을 때 먹이부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너무 가만히 있어서 너무 귀여운데 우선은 태어난 지는 7일차라 하고 저와 함께 한 지는 1일차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록을 남길 건데 성장 과정에 따른 깃털이 어떻게 났고 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튜브 최초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앙새는 천연기념물 327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자연에서 원앙새 잡아다가 키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기증서라든지 사육 허가서가 확실히 여러분들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앙새가 아직 저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알에서 태어났을 때 제 얼굴을 보고 각인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 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서야 될 것 같고 천천히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얘가 저를 엄청 무서워하겠죠. 우선은 몇 시간 정도는 좀 쉬게끔 뒀다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귀여워라. 지금 원앙이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이름은 앙이로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자아이던 남자아이던 성장해서 성조가 되면은 다시 할아버님께 이제 다시 데려가려고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성조가 될 건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담기 위해 앙이랑 잠시 함께 합니다. 앙이야. 어이구. 여기 얼굴 옆에 보면은 이제 검정 색깔 줄무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잘 살아야 될 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원앙이 아이고. 근데 진짜 부리가 붉다. 너 왠지 남자아이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물을 좀 받아놨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집을 옮겨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것 같거든요. 저거 뒤에 아무리 물이 있어봤자 저거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못 먹는 거잖아요. 물을 떠서 넣어놓을게요. 얘가 좀 경계하겠죠? 펄쩍펄쩍 뛸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도망가네? 야야 나오면 어떡해. 불에 닿아가지고 물 먹었다. 방금 얘 여기까지 점프했어요. 살짝 닫아놓을게. 내일 보자. 내일 난장판이 돼 있겠지만 괜찮아요. 불은 꺼줄게요. 왜냐면 여기 온도가 30도가 넘거든요. 뚜껑 닫아놓을게요. 왜냐면 이거 뚜껑 닫아놓고 저거 해두면 얘 쪄죽어요. 여기 거드테일 핫스팟 켜져 있죠? 여기 핫스팟도 켜져 있죠? 여기 핫스팟도 켜져 있어서 여기 온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도예요. 괜찮아요. 전구 꺼놔도. 아이고, 여기 나와서 저기 보고 있었네. 지금 나와서 가재 사육장에서 수영하고 있던 거 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무서워서인지 저기 숨었어요. 근데 원앙이 길들이가 되게 어렵죠. 이렇게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친해지기 위한 1단계라고 보는데 우리 앙이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잘 안 먹길래 물그릇을 임시로 약간 수영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얘가 깃털도 뽑히고 여기서 수영도 하고 몸도 적시고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나왔니 왕이야? 너 점프해서 나왔어? 왕이야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아니야? 나와라. 오로로로로 오로로로로로. 자, 지금 5분 지났는데 좀 더 앞으로 왔는데 앙이가 막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저 있는데 앙이가 스스로 나왔어요. 조금 더 경계가 풀렸다는 증거죠? 갈 데가 없지롱. 없지롱. 너무 잤어요. 괜찮아요. 제가 사료로 유인을 해볼게요. 사료 있지롱. 먹을 거 있지롱. 코코코코코코코.
아나 이제 먹어. 와 이제 친해졌잖아. 우리 손 안 무섭잖아. 그치? 보이시죠?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이 정도는 하지만 슬슬 와요. 제가 가만히 그냥 딴짓하고 있으니까 오고요. 여기 지금 생물방인데 현재 여기 지금 사자유리 어항이 있어요. 이거를 곧 있으면 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미 사육장을 둘 겁니다. 그래서 임시 육축기를 가져온 건데 생각보다 작아서 점프하면 한 방에 나와요. 수초도 먹을까 해서 살짝 넣어놨고요. 앙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보는데 이렇게 정들면 안 되는데 귀엽죠? 귀여워! 아, 앙이야 전에보다는 좀 덜 도망가네요. 도망가긴 하는데 지금 앙이 같은 경우에는 날개도 굉장히 작고 날개 거의 없어요. 지금은 발이 커서 그냥 저러고 잘 돌아다닙니다. 그쵸? 전보다는 막 많이 안 도망가죠? 도망가죠?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은 얘가 너무 싫어해도 손이 무섭지 않다는 거 천천히 알려줘야 돼가지고 아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야? 거기 다 보여. 아직 친해지진 않았지만 앙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애초에 물갈퀴가 있네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겠죠? 발톱도 생각보다 날카롭고 코는 약간 붉으스름한 검정 베이스에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핑크빛이 약간 돌아요.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생각보다 얘가 목이 길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는 거지? 절 좋아해서 무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기에서 무는 걸까요? 이거 너란다. 앙이야. 앙이가 기분 좋으면 앙이 기모찌. 아 죄송합니다. 잘 먹어서 여기가 빵빵해졌어요. 날개 균형 맞추기. 날개 균형 맞추기 옳지. 앙이야 사고를 쳐놨구나. 그래서 좀 씻어라 앙이야. 아유 왜 그러니 앙이야. 내가 하루에 물티슈를 몇십 장을 쓰는지 아니? 수영 되게 잘하네. 일로 도망가지 마. 못 말려. 자고 일어나서 놀자. 알았지? 물 쫄딱 맞고 못 말리는 앙이. 아유 먹어 앙이야. 여기 앞에 있잖아. 지금 여기 앙이를 위해서 수주를 빼고 그러는데 집 커미 종류 같은데 누나 앙이야 이거 뭐냐. 심지어 작은 것까지 있습니다. 새끼를 깠어요. 우리 앙이가 저희 집에 온 지 4일 지났습니다. 이제 저랑 좀 친해졌고 집을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제 사자 사육장이어서 여기서 한 달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더 커지면 이제 이거 없이 울타리로 해서 저랑 같이 지낼 겁니다. 제가 수영장 물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좁은 문틈으로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갔네요. 아니 이제 갇혔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어? 제가 일부러 점프해서 들어가기 힘들까봐 돌을 깔아줬거든요. 근데 알아서 들어갔네요. 저랑 좀 친해진 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손을 좀 무서워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사냥해서도 먹기도 하고 여기 있는 물도 먹고 여기다가 똥도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여기 찌롱. 옳지. 여기 있는 사료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이와의 입양 성장일기 4일차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앙이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깃털 색깔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당분간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앙이야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앙이 성장일기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손을 무서워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